저는 3년 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이혼 후에도 트라우마 때문에 아주 힘들었는데요. 뭐? 결혼을 한다고? 직장 상사인데 일로 교류가 잦다 보니 이렇게 됐네. 미안해, 미리 말 못해서. 전남편 일도 있고 해가지고 나도 확신이 들기 전까지 쉽게 입이 안 떨어지더라. 그 사람도 알아? 너 이혼한 거? 사실 나한테 여러 번 고백했는데 매번 내가 거절했거든. 근데 거절만 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다 사실대로 말했지. 그랬더니 내 과거도 다 보듬어주더라. 헉! 정말 그 나이 먹고도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건 남자들 뻔한 수작이잖아. 이혼녀 꼬셔서 한번 어떻게 해보려는 건 난 모르겠음. 너가 그러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이 사람과 만나면서 느꼈던 믿음과 신뢰가 너무 크고 무엇보다 날 심리적으로 편하게 만들어줘. 그래서 진짜 인생 마지막으로 나도 이 남자를 믿어보고 싶어. 진짜 얼탱이가 없네, 얼탱이가. 언젠 나한테 첫 남편 때문에 그렇게 울고불고 하소연하더니 현타오네, 레알. 물론 너한테 항상 고마운데 한 번만 더 지켜봐주면 안 될까? 그러면 자리 한번 만들어봐. 직접 내 눈으로 봐야겠으니까. 알았어, 괜찮은 시간 알려주면 내가 자리 만들어볼게. 아, 안녕하세요.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네? 아, 네. 뭐야, 인물이 너무 괜찮잖아. 들어보니까 얘 과거까지 다 들으셨다던데 정말 괜찮으세요?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그래도 이혼 이력 있는 여잔 좀 그렇잖아요. 전혀요. 전 오히려 돌고 돌아 만난 인연이라 더 운명적이라 생각하는데요. 아이,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. 부끄럽잖아. 아우, 이런 젠장. 외모만큼이나 마음도 다정한 소스윗가이잖아. 얜 이혼 여주제에 어쩌다 이런 횡재를 한 거지?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물어보세요. 저 오늘 간지 씨한테 점수 많이 따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이후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가며 반지리와 제 남친은 번호까지 교환했어요. 이때까지만 해도 전 모든 게 잘 풀리는구나 생각했고 행복한 일만 남았을 거라 안심했죠.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친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. 반지리가 제 남친에게 제 험담을 했다면서 톡을 보여줬죠. 막고 산 기억 때문에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앤데 저도 탈내느라 죽을 뻔했다니까요. 솔직히 애가 맞을지 탈 만큼 답답할 때가 작긴 합니다. 저도 가끔 딱밤머리 올 때가 있으니까요. 그니까 괜히 하자 있는 이혼녀 만나지 말고 더 좋은 사람 찾아보는 건 어떠세요? 예를 들면 저 같은? 그리고 남친은 조심스레 간지리와 손절하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. 뒤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친구가 아니라면서요. 너 내 남친한테 보낸 톡 진심이야? 어? 설마 코스에 쪼르르 가서 일려받쳤냐? 내 입산 남자일 줄 알았다. 야, 그건 내가 테스트 해본 거야, 테스트. 테스트? 근데 굳이 날 깎아내리면서까지 그런 테스트를 해야 했었니? 그리고 여친 친구가 그렇게 여친을 까내리는데 말해주는 건 당연한 거지. 내가 전 남편한테 맞은 게 당연하다는데 말했던데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야? 솔직히 말하면 없다고 못하지. 너의 그 답답하고 멍청한 점이 지금도 딱밤 마려워 죽겠다는 거 암? 뭐라고? 그렇게 탕하고도 정신 못 차려서 뭔 놈의 또 연애야, 연애는? 넌 만약 나중에 청첩장 돌리지? 사람들이 겉으로는 축하해 주겠지만 뒤에선 죄다 욕할걸? 진짜 그 남자도 멍청이네. 너같이 하자 있는 애 왜 만난대? 내가 불쌍해서 구제 좀 해주려 했더니 구제 같은 소리 하네. 왜? 내 남친이 생각보다 괜찮으니까 나 같은 이혼녀랑 만나는 게 아깝디? 그래서 네가 만나고 싶어가지고 뒤에서 작업친 거냐? 남자 하나의 눈 돌아가지고 말하는 꼬라지 하고는 제발 주제 파악 좀 해. 넌 이혼녀야, 이혼녀? 끝까지 사과할 마음은 없나 보다. 차라리 이제라도 네가 이런 인간인지 알아서 다행이네. 그냥 평생 보지 말자. 야, 너야말로 나중에 또 처맞고 질질 짜면서 연락이나 하지 마. 그렇게 저희의 15년 우정은 한순간에 끝이 났어요. 그리고 2년 후 저와 남친은 결혼했고 얼마 안 가 저희 부부에게 아기 천사도 찾아왔죠. 그러던 어느 날 산부인과에서 우연히 간지리를 보게 됐는데, 야, 이제 내가 많이 커서 어쩔 도리가 없다잖아. 이제 어떡할 거야? 어떡할 거냐고? 속인 건 미안한데 솔직히 그 애가 내 애란 증거도 없잖아. 뭐야? 아니, 이게 뚫린 추둥이라고 함부로 씨부리네. 이 퇴직국밥을 끓여 먹어도 시원찮을 자식이 죽고 싶냐? 나중에 건너 듣게 된 말로는 저와 손절 후 10살 넘게 차이 나는 남자와 결혼할 전제로 만나게 됐는데, 간지리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면서 빨리 결혼을 하자 재촉했고, 남자는 뒤늦게 자신이 유부남임을 밝히고는 알아서 살라고 잠수를 타 간지리는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.